파뿌리의 뿌대접 오늘 두 번째 게스트 들어오세요. 아, 왜 거기서 울고 있나요? 죄송한데 꼬꼬마 찍는다고 사람을 이렇게 내쫓아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수웅. 아, 오케이.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거의 2년 만에 대한민국 먹방계의 왕이 되어서 그렇죠. 돌아온 빅스타. 팟뿌리는 원래 게스트 약간 대접 전문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팟뿌리한테서 얻어먹고 싶은 음식은 어떤 겁니까? 나름이 하면은 짜파게티기는 한데 오호. 요즘 살짝 짜파게티가 눌리거든요. 아, 역시 먹방이 되어지네. 너무 많이 먹었다. 뭔가를 좀 짬뽕 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는 짜파구리의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오, 짜파구리. 짜파구리가 또 대한민국을 한번 뒤흔든 뒤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름 씨가 만족할 만한 총 6가지의 최고급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것들을 또 그냥 주면은 깝더라. 네, 그래서 오늘 문제를 내어줄 총 주방장 셰프 요리사. 이야. 소리 자격증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야매 요리사. 오늘의 퀴즈는 뭐죠? 나름님이 댄스를 배웠다고 하셔가지고. 아, 댄스. 특별히 전문 댄서님에게 부탁해서 오! 안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퀴즈는 안무를 보고 무슨 노래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야, 너무 유리한데 이거. 와, 잠깐만, 자신 있어. 이 사람은 원래 댄서입니다. 댄서. 난 진짜 몰라. 저 자신 있어요. 1라운드는 고춧가루입니다. 이야, 고춧가루 좋아요? 엄청 같긴 한데. 아, 약간 연습게임처럼 한번 쓱 해보면. 네, 쓱 한번. 자, 첫 번째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 댄서 갑니다. 어, 뭐야? 와하! 와! 와하! 와! 뭐야? 본인이다? 본인이다? 와! 아, 좋아! 타가 툭툭툭. 와! 제목! 뭐, 뭐에 대한 춤인가요? 정답!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정답! 이야! 아이고, 명치. 아. 너 사과 똑똑똑 한 번 먹어라. 제목을 얘기해야지. 사과 똑똑똑은 가사였습니다. 아, 그렇죠. 다오이 알짜로 없어. 알짜로 없어. 나름이의 짜파구리에서 고춧가루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 두 번째 음식은 파김치입니다. 오, 파김치를 또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해볼만한데요, 이거. 제가 이게 묵은 파김치인가요? 묵은 파김치. 네. 진짜 못 싸본 거 아니야? 이게 묵은지예요. 이게 바로 100만 유튜버의 파김치입니다. 얘들아! 두 번째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재림장. 어, 이거 좀 자세가 삐딱한데? 죄송한데요, 뭐예요? 어? 어, 정답! 아이유의 너랑 나. 정답! 와! 맞춘 거 아니야? 맞춘다가지고. 아, 나름이 오늘 짜파구리 뭐 아무 재료도 없이 먹겠는데? 그러니까 순정으로 먹겠는데요? 자, 세 번째 음식은 치즈입니다. 아, 이거 한우에서 나온 치즈. 향이 안 나요? 어, 짜파구리 뭘 너무 먹는 거야? 짜파구리 맛있어. 한 번 짜파구리가 맛있는 거지. 그냥 문제를 몰라서 못 맞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괜히. 세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어허. 정답. 아! 정답. 마이크 아니에요, 마이크. 저 떡. 아, 뭔지 아시죠? 지난번 공대생님보다 더 못 맞히신. 이런 춤이 나올 거라 생각 못 했어. 바이오댄스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 네 번째 음식은 계란 후라이입니다. 이야! 오! 이제 의욕을 좀 드러내는데. 이제 좀 의욕이 나오네. 네 번째 문제까지 못 맞히시면 진짜 춤을 배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 아~ 야. 자, 갑니다. 저기 당신. 정답! 비욘세 싱글 레이디! 정답!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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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싱글레이디를 모르고 무슨 춤을 추나? 몰랐던가. 가요가 아니라서 모른다 뭐 영어라서 모른다 뭐 빨만 그런 동안 계란후라이는 빠이 오랜만에 오빠들한테 이런 충격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했던 게스트 중에 당신이 제일 못해요. 최악 무능. 다섯 번째 음식은 트러플 오잉입니다. 아 요거 짜파게티에 넣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시지 않나요? 단팥이야. 트러플
오일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러플 오일은 좋아하는데 약간 못 맞출까 봐. 아, 야, 하고 있는 거지. 일단 가자. 이제 갑니다. 야, 예측이 안 된다. 예? 뭐야? 죄송한데요. 거친 순서. 아, 끝이에요. 정답. 그 우리 주말 홍대에서. 네. 다시 와요. 다시. 약간 트로피카인 줄 알았어 처음에. 아 죄송해요. 손이 많이 힘든가 봐. 정답. 팝뿌리 아웃트로 댄스. 네. 어디서 본 동작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이돌 댄스입니다. 아이돌 댄스. 아이돌이 저렇게 춘다고? 정답. NRG의 히트송. 네. 정답. 그 블락비의 닐리리 만보. 네. 하나 더 드리자면 국내 아이돌 중에 가장 많은 팬덤을. 아 정답. 아 오케이. BTS 아이돌. 정답! 와! 안녕! 안녕! 트러플 오일 축하합니다. 트러플? 나중에 막 교환 챌린지 이런 거 있나요? 오케이, 그럼 일단 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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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킵!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은 한우 채끝살! 와, 이거! 야, 이거는 이건 맞춰야 돼. 이건 나름이가 먹어서는 안 돼. 이 우물 누리야 꼬아먹자. 자, 여기 영상을 다 봐주시고 정답을 외쳐주세요. 아 뭐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 와 알겠습니다. 정답.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저걸 보고 으렁을 알았다고? 아 오케이 이거 아실 겁니다. 그러면 추가 찬스로 트러플 오일을 계란으로 바꿔드리는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오! 틀리면은 이거 오일도 끝이에요 그냥. 아 네. 그렇죠. 그냥 고기만 넣으면 돼. 이제 갑니다. 네. 좋아요. 정답! 에헤야 네. 연날리기. 네. 정답 담다디. 네. 아니 저 정답 믿을 수 있는 스케이팅 아니에요? 잠깐 이거 아이돌 춤 아니에요? 유튜브를 강타했던 노래입니다. 어? 어? EP EP?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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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계란 먹고 싶었구나. 진짜 많이 먹고 싶었는데. 체크살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와. 큼직큼직하게. 어째 큼직큼직. 고급 한우를 아주 그냥 뜯어버리네. 씹히는 맛이 있을 것 같아. 오, 깍둑썰기. 아, 잠시만요. 역시 요리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편지. 오. 와우. 너무 욕심이 많으셔서 본인이 직접 하시네요. 비주얼 중요하거든요 지금. 오. 한 개 따지고 두 개. 내가 지금 왔습니다 이거. 야, 이건 우리도 집에서 평소에 이렇게 안 먹는데 못 먹지 거의. 감사합니다. 파프리의 극진한 비주얼 한번 느껴보시죠. 우선은 고기부터 그러면. 오. 오, 이거 보여주신 거죠. 오, 한 입에. 에어로 제작했습니다. 고기 어때요? 나르니뼈 특제. 오. 짜파게티 마리. 철지게 말지. 눈 엄청 커졌어. 어 설마? 와 설마. 노른자. 반숙. 야, 이 사람 먹을 줄 아네 확실히. 이 먹방을 실제로 또 이렇게 보게 되다니 또 맛있게 먹는 거 배워야 되겠다. 아 이게 뜨겁지도 않은데. 여기까지. 찰진 리액션. 야. 우와. 진짜 맛있게 드시고. 파브리 집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죠? 완전. 부산에서 올 정도. 와, 근데 그 미들 토스트 그거 먹다 이거 보니까 진짜. 그 맛 기억나요, 근데? 그래가지고. 간이나 이런 거 좀 괜찮나요? 진짜 잘 끓었어요. 와, 오빠 요리도 잘하고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가벼운 토크만 한번. 네. 파뿌리의 깃털 토크. 네. 오늘 또 이제 선거 날이잖아. 이게 촬영하는 일이. 그렇죠. 딱 오늘 선거일이거든요. 네. 오늘 뭐 어느 정당을 찍으셨나요? 색깔만. 어, 약간 입술 색깔. 색깔이랑 비슷한 거. 아니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 말고 좀 더 가벼운 얘기로. 저희 뭐 남친 그 중국이 좋아요, 일본이 좋아요. 그냥 개인 기호를 그냥 뭐 우리 같은 거 갈 때도 뭐 중국 여행이나 일본 여행 개인 기호만 귀여워. 한국이 좋아요.
근데 나름 씨가 참 중립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전한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깃털 다 끝났어요. 오늘 또 가벼웠다. 뭔 재미로 살아요 요새? 요새 먹는 재미. 오! 근데 매번 먹방을 주 메인으로 하시면은 딱 먹는 게 좀 질리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럴 때는 카메라 끄고 먹으면 돼요. 저 공감 될 것 같아. 카메라 끄고 먹으면은. 그치. 또 달라요. 나 좀 최근에 궁금한 게 요즘에 언니 분하고 그쵸. 같이 또 채널도 하나 만드셔가지고. 다른 님이랑. 네, 다른 일을 하시는데 좀 언니 분한테 약간 본인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근데 뭐 쌍둥이라서 그냥 팬덤 한 개 더 겹쳐지는 느낌이라 괜찮아요. 내가 언니는 안 된다는 식으로. 내가 다릅니다. 언니분도 확실히 이게 끼가 좀 있더라고. 이게 소질이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으면서 은근히 또 할 건 다 하고. 그쵸. 색다른 그런 매력이 있어요. 언니분의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 더 사랑. 이제 또 식사도 끝났고 우리 또 나름님을 위한 팥뿌리의 마지막 대접. 최고의 대접. 네, 바로 룰렛 타임입니다. 다양한 행운. 짜! 이야! 너무 좋다. 뒷정리가 이게 그러면 이까지가 다 뒷정리인 거. 요 걸리. 안돼. 요 걸리면 바로 그냥 상품권 바로 돌려 보시죠. 자, 바로 돌려. 바로. 상품권. 20도 상품권. 뒷정리입니다. 네. 잘한다. 역시 뒷정리 전문가. 잘한다. 그리고. 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안 치워놓은